헝그리의 TV. 첫 번째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 무려 3천여 명이 운집하며 막강한 저력을 보여준 블레이드 앤 소울 2015 월드 챔피언십. 지스타 3인차를 맞아 그 최후의 결전이 치러졌는데요. 엑스코 인근 영화의 전당에서 치러진 결승전 경기 결과 함께 보시죠. NC소프트가 주관하는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의 최종 결승전이 지난 11월 14일 부산 영화의 전당 특설 무대에서 펼쳐졌습니다.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은 블레이드 앤 소울 비무 세계 챔피언십을 가리는 대회인데요. 한국과 중국, 일본, 대만, 4개 국가가 참여해 2주간의 대장정을 거쳐온 바 있습니다. 이날 개최된 블레이드 앤 소울 토너먼트 2015 월드 챔피언십 결승전에서는 한국의 김신겸, 윤정후 선수가 출전해 7전 4선 승제로 경기를 펼쳤는데요. 경기 결과 김신겸 선수가 윤정후 선수를 4대1로 꺾고 우승 상금 4천만 원과 초대 챔피언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특히 이번 블레이드 앤 소울 월드 챔피언십은 지스타 기간 동안 열린 e스포츠 대회 중 유일한 국산 게임으로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 같은 인기를 반영하듯 결승전이 열린 현장에는 관람객들을 위한 특별 이벤트 경기와 걸그룹 마마무의 공연 및 언프리티 랩스타에 출연한 치타, 트루디, 헤이즈, 제시의 축하 공연도 진행돼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국내 게임의 자존심을 걸고 진행된 블레이드 앤 소울 월드 챔피언십. 박진감 넘치는 재미를 선사한 만큼 다음 지스타에서 또 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헝그리의 TV.